네, 경기도 버스 노조 협의회가 내일 차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측과 사용자 측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의 90%가 멈춰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. 서승택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기도 버스 노조 협의회는 사용자 측인 운송사업조합과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노조 협의회는 경기 지역 버스기사의 월 임금이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70만 원 이상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노조 측은 중공형제 노선의 경우 12.32%, 민형제 노선의 경우 21.86%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반면 사용자 단체는 중공형제 노선은 4.48%, 민형제 노선은 5% 이상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양측은 지난달 28일 진호위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.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의 90%인 9,300여 대가 멈춰서게 됩니다.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,200여 대도 포함돼 있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커질 전망입니다. 너무 파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둘의 의견을 잘 조합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4일은 고3 학생들의 9월 모의평가가 있는 날이어서 학생들의 응시 불편도 우려됩니다.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. 전세 및 관용버스 422대를 투입하고 마을버스 운행시간 연장과 함께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 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. 또 개인 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의정부, 김포, 용인 경전철도 운행시간 연장 및 증회 증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.